안녕하세요. 한효진입니다. 저는 덕수궁에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. 이 전시는 식민지 시기에 활동했던 예술인들을 믹스하여 연 전시였고요. 고전 미술, 박물관 아카이브, 도서관 고서적, 현대 미술품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총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체력이 약해서 한 번에 다 보기는 넓고 양도 굉장히 많았던 전시였습니다. 한국 화가들의 유화 작품들이 있었는데요. 대체로는 어둑어둑한 책체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. 한승조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책체들이 밝아서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. 일부 전시에서는 한국 민속화 관련된 수채화도 있었는데요. 이쪽이 확실히 분위기가 훨씬 밝고 좋았고요, 개인적으로는. 바나나와 레몬 같은 과일이 그려져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그 유영국의 작품은 몬드리안이 생각났었던 작품이었어요. 약간 추상화인데, 굉장히 세련됐다. 모던한 느낌이 많이 든다. 이 시기에도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 전시관에는 식민지 시절에 신문을 크게 복사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준 섹션이 있었고, 그 뒤에는 고서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. 초판본들을 보실 수 있어요. 그 이육사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 등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미술품 중에서 최재덕 작가의 한강의 포퓰라 나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. 저는 이 그림 보고 반고흐의 그림이 좀 떠올라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. 그리고 이중섭 시인의 편지글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글씨체가 그림체랑 너무 똑같아요.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중섭 시인의 그 사람을 그려놓은 작품이랑 요 글씨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글로 적힌 엽서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, 아, 이분들 그 글씨체들이 다 달라가지고 저는 번역본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. 에어컨이 굉장히 세게 틀어져 있는 전시관이니까 온도 조심하시고요. 컨디션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김병기님의 무제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. 배 같아 보이기도 하고,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노트르담 드 파리의 거리의 방랑자들이라는 넘버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서요. 그 노래를 BGM으로 하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